누구나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죠. 그리운 풍경 속으로 떠나는 여정, 군천역에서 시작합니다. 철길을 거슬러 연록의 봄을 향해 나아갑니다. 설레는 마음 가득 실은 협곡열차. 나보니까 아, 오기를 잘했구나. 오면 이제 또 새싹이 나온 게 더 좋고. 아유, 너무 이렇게 간식을 많이 챙겨오셨어요. 아니, 우리 지금 서울팀 내려오고 울산팀 올라왔기 때문에 서로 각자 해가 온 겁니다. 서울팀은 어디고 울산팀은 어디요? 서울팀 손 들고 있어. 울산팀. 길 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봄 찾아 기차에 몸을 실어봅니다. 험준한 협곡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도 오지로 꼽히는 봉화. 그중 군천역에서 승부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경치가 좋기로 손에 꼽힙니다. 겨울철 눈꽃 여행지로 유명한 승부역. 협곡열차가 운행된 이후 봄에도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죠. 아, 오를 때마다 10분씩 쓰는 거야. 이렇게 남기는 게 와가지고 먹지 뭐해. 하늘도 3평, 땅도 3평처럼 보일 만큼 첩첩산중에 있는 승부역. 이거는 가지 말년기네. 가지. 도덕. 여행객들을 가장 먼저 반기는 건 바구니에 담긴 각종 나물입니다. 도덕이잖아. 5천 원 괜찮다. 깨끗하네. 할머니 요거 하나 주세요. 어머니 그거 사시게요? 네. 아, 왜 사시게요? 우리 선왕님들이게요. 뭐래요? 여기 오니까 좋아가지고 난 이런 걸 좋아하니까 천에 오면. 마트에 5천 원. 네, 많이 사세요. 이제 마수 계속 했니다. 일단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네. 뱃속에 들어가 있고. 열차 시간 맞춰 열리는 나물 장터. 추억 하나 담고 또다시 열차에 오릅니다. 열차 출발합니다. 향긋한 나물 싣고 열차가 승부역을 떠나갑니다. 산 따라 강 따라 느리게 흘러가는 그 길에서 상춘객들은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우겠죠. 승부역에 열차가 멈추어 선 후 나물 파는 일은 지역 어르신들의 소일거리가 됐습니다. 20년째 주말마다 직접 캔 나물을 준비해 승부역을 찾는 장명녀 할머니. 이제는 이렇게 절만 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노세도 짓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 이제 한 80 넘은 게 많지. 할 게 없지. 그래서 이거를 하면 용돈도 하겠네. 아,
아들 손녀를 손자는 엄청 그래 하려고 하지. 이집으로 갑니다. 나는 밥을 안 가져간대. 저 집 숟가락 하나. 열차가 떠난 후에야 챙기는 늦은 점심. 어제 하나 갖다 씌워주면 이거 하나 가져와. 뭐를 나를 좀 해주마 주고 그 말아. 다 못 먹어. 하나 받겠어. 좀 입을 다 이렇게 많이 못 먹다. 야, 그거 먹어. 농게 먹어. 서로 농게 먹어야 돼. 그 나나 먹는 게 좋아. 깻잎하고 산, 당귀하고 우매 좋는 거. 그러니까 내 백세하고 산다니까. 자식들 멀리 있지. 어제도 내 오고도 얼마나 안 와가지고 밤에 가지 아프나 왜 안 오나고 나 자꾸 저 쳐다봤다. 누가 안 왔어요? 네 할머니가 늦게 오니라고. 다 시간 다 돼서 오더라고. 고마워요. 나 챙겨줘가지고 고마워요. 먹고 그냥 먹고. 그날 오후 봄을 재촉하던 봄비가 할머니의 귀가를 앞당깁니다. 이제 갈라. 뭐 손님 다 가야 돼 뭐. 손님 다 가야 가야지 뭐. 이거 비나 오고 어디래. 봄비가 반가워야 되는데. 그렇게 말이야. 아, 반갑지 않아. 반갑지 않아. 해서 갈라. 일주일 뒤를 기약하는 이웃들의 작별 인사가 이어집니다. 만나요. 예. 간다고 인사. 입을 맞추는 거야. 입 맞춘 거. 이렇게 뭐. 비록 장사는 일찍 마쳤지만 퇴근길은 늘 즐겁습니다. 봄비가 이제 봄 해동하는 비가 온다. 아까는 비가 안 좋다며요. 아, 걔는 안 좋다. 이 몸이 오니까 좋지. 승부역에서 마을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자댕이는 지르고, 이거 사람 댕이지. 이거 우염하라고, 우염하다고 이거 못 댕이게 해가지고 가해 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철질로 다녔어요? 이거 안에서는 철질 됩니다. 장명녀 할머니의 집은 언덕을 두 개나 넘고도 한참을 더 걸어야 한답니다.